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협학교실 유임지 교수입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연구를 했는데 아마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에 보이는 빨간색 원반이 있는데 이게 적혈구이다라는 얘기를 의학적, 예술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대한의학협회지에 실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21년에 그 자마라는 잡지에 이 내용을 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에는 인간 발생의 3일간의 얘기가 들어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빛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꽃밭 위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막 키스하려는 그런 순간인데 이미 여자분은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원래 이 키스라는 제목의 그림의 원래 제목은 연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키스라는 것으로 많이 불리게 돼서 결국은 키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됐고요. 남자의 옷자락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사각형들이 보입니다. 특히 색깔이 까만색이나 은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 무채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자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크림트는 이렇게 까만색 직사각형들을 남성의 상징, 즉 페니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자 쪽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특히 옷을 보세요.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부드러움과 생산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된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동글동글한 모양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동글동글한 모양이잖아요. 이게 계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조류의 계란은 포유류, 즉 인간에게는 이게 난자에 해당되는데 이게 지금 난자로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 도라지꽃같이 생긴 다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그림의 끝자락을 잘 보면은 꼬리가, 물결치는 꼬리가 붙어 있거든요. 얘가 광학현용으로 본 정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모습들이 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남자의 옷자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렇게 다각형 옆에 이렇게 까만 점들이 찍혀 있는데 요 모양은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미토콘드리아인데? 즉, 정자의 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사실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수정이 될때 이렇게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정자가 열심히 헤엄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자명이 발견된 1932년 이후에는 이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키스라는 그림은 1907년에서 1908년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1899년에 프레딩 메부스라는 독일의 해부학자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스타프 크림트는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림을 여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자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난자인데 이 여자의 몸속에 있는 난자는 대부분이 다그 겉부분이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난자에 많은 정자들이 접근해서 수정이 되려고 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대부분의 난자들이 다 청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 녀석만 오렌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폴이라는 과학자가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만이 수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연구를 1800년대가 되기 전에 밝힌 연구입니다. 즉, 정자가 일단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은 난자의 막의 구조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정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스타프 크림트는 이 내용을 전해 듣고 그러면 아직 수정이 안된 난자들의 난막은 청색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 그 난자는 오렌지 색깔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청색은 오케이, 긍정적인 표현이고 오렌지 색깔은 주의, 경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주는 그런 사인을 쓸 수가 있는데 구스타프 크림트는 아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야 나는 지금 이미 수정이 돼 있는 임자 있는 몸이니까 너희들은 딴 데로 가봐 하는 어떤 경고를 주는 내용으로 오렌지 색깔로 수정된 난자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를 세워보면 한 8개쯤 되거든요. 이 수정란이 분열을 하면서 한 8개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의 동그라미가 한 최소한 12개가 넘어요.
이게 이제 발생하는 동안에 뽕나무 열매처럼 생기는 오디베라는 시기가 있는데,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이 인간의 발생의 첫 단계인 정자와 난자의 존재, 그리고 이 구성원이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단계, 그로부터 하루 이틀 3일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구스타프 클림트는 이 키스에 담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자마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저는 또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깨 부분에도 동글동글한 도너스가 있는데 이 도너스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의사로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해부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은 적혈구임에 틀림이 없다. 이게 지금 요게 키스에 있는 적혈구 모양으로 생긴 디스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광학현명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여기 많은 도너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애들은 백혈구입니다. 여기 백혈구라고 동글동글한 작은 애들은 다 적혈구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해보라고 하니까 요렇게 그림을, 도너스를 만들어 놨죠. 그래도 근데 이제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크림트를 해보자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 그로비어라는 사람이 새롭게 보기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그림이 적혈구를 그렸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내가 한 단계 놓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인 연구를 설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구스타프가 살았던 1900년 전후에 이제 그 혈액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고요. 또 클림트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었고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좀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디어를 얹은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 의학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어떤 유전자나 어떤 물질의 기능을 알아보려면은 그 물질이나 유전자를 없애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적중 실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 있는 적혈구 비슷한 구조를 없애고 과연 이 작품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림과 적혈구를 없앤 그림을 가지고 미술 전람회에 참석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한 20문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헌조사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여자분의 가슴 부분과 무릎 부분에 있는 적혈구의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혈구세포의 그림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에 여러 문헌들에서 적혈구가 보이는데요. 특히 독일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어니스트 해켈이 그린 책에 나오는 적혈구의 그림들인데, 다양한 동물의 적혈구의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인간의 적혈구고요. 다른 동물들의 적혈구도 대부분 다 원반 형태고 디스크 형태고 도넛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소보타라는 유명한 이제 해부학자가 또 그린 도보가 있는데, 이 그림에도 보면은 적혈구가 이 땡그랑땡들이 보이는데 속이 살짝 비어 있죠? 이 도나스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백혈구들도 많이 관찰이 되죠. 그림 위는 제가 이제 초고압 전자현명이라는 기법으로 적혈구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속이 비어 있는 튜브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전자현명으로 찍으면 이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190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독일의 백과사전이 있는데, 메이어 백과사전이에요. 이 메이어 백과사전이 구스타프 크림트의 서재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제가 들춰보니까 그책 안에 놀랍게도 적혈구 그림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요거는 어때요? 적혈구인데 완전히 도넛처럼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건 완전히 뭐 구스타프 크림트가 이 그림을 참조했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는 크림트가 그린 이 그림에 이 초록색 계통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모 구조들을 제가 전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메이어의 백과사전에 있는 혈액 도보를 보니까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도 있죠. 제가 이거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염색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얘는 알고 보면은 말라리아가 적혈구를 이렇게 감염시켰을 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구스타프 크림트가 이것까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초록색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렸죠. 그래서 아,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에 있는 그 원반형의 혈구 그림은 최소한 메이어의 그림을 참조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로비어가 쓴 내용을 제가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구스타프 크림트가 이제 비엔나 대학의 천장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을 때였는데, 1901년이에요. 그때 란트 스타이너라는 그 의사가 혈액형을 발견한 논문을 내게 됩니다.
1901년의 얘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때 이 잡지가 비엔나 클리닉 위클리라는 비엔나 의학 주간지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 이때 편집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에밀 주코 칸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밀 주코 칸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에 영향을 많이 미친 해부학자인데 이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 주코 칸들의 부인인 베르타 주코 칸들이라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당시 비엔나에는 이 중산층의 부인들이 운영하는 살롱이 있었는데 이 살롱에는 오후 늦은 시간부터 저녁 시간에 이 자기 집 거실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나누면서 또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을 살롱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이 베르타 주코 칸들이 워낙 유명한 신문사의 사장님의 따님이시고 생물학을 전공한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중에 주로 여기를 많이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스타프 클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베르타 주코 칸들과 그의 남편인 에밀 주코 칸들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겠죠. 이 기회에 클림트와 에밀 주코 칸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이 기회에 호기심이 많은 클림트를 에밀 주코 칸들의 해부학 실험실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나 이런 해부된 어떤 상태의 인체 조직들을 이분이 보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클림트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분리파의 리더였기 때문에 예술가 집단의 어떤 리더로서 구스타프 크림트가 에밀 주코 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선생님, 우리 같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해부학 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에밀 주코 칸들도 굉장히 오픈마인드된 해부학자였기 때문에 좋죠. 제가 강의해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부학뿐만 아니라 조직학들을 보여주게 되고 조직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체 조직의 아름다운 세포들의 모양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엔 당연히 혈구세포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또 뇌세포들의 그림도 보여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진화론적 사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즉, 다윈이라든지 어니스트 해켈이라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굉장히 설파했던 당대 유명한 학자들이거든요. 클림트는 이런 그 강연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런 지식들을 쌓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가지 제가 이번에 연구에 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1907년에 프랑스의 의사 라베르니라는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라베르니라는 사람이 188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적혈구 안에 기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원충의 모양도 그렸고, 얘들이 적혈구를 깨고 나온 그런 모양들을 그려놨죠. 그래서 이게 1880년에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로로 이분이 1907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타는데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1908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야, 혈액세포에 말라리아 균들이 들어가 있대 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본인의 그 서재에 있었던 이 혈구세포의 그림과 말라리아 원충들이 지금 이 혈구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과 요 그림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덕분에 구스타프 크림트가 적혈구나 혈구세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연구 결과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그림하고 키스의 적혈구 부분을 없앤 부분을 관객들한테 물어본 설문 결과를 보니까 관객들은 그림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색감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좀 분위기도 무드도 다르고 여기 빛의 라이트닝도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색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밝고 브릴리언트한 느낌을 받는데 원래 그림은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그림에서 적혈구 구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력이 없다, 죽은 그림 같다, 모노토너스하다 이런 느낌을 보여줘요. 고요하다 이런 느낌들을 보여준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느낌으로 다가갔던 거죠.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스타프 크림트가 1898년에 생선피라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돼요. 피지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일단 물론 흑백으로 그리긴 했지만 그동안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전통적인 생각. 피는 좀 영적인 존재고 초자연적인 존재고 모든 연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일단 신비롭게 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난 구스타프 크림트가 그린 1908년 키스에 나타나는 적혈구는 어때요? 혈구세포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본 혈액의 정체를 보여줬고요. 이들의 생리학적인 기능, 뭐예요? 적혈구를 통해서 뿜어낸 혈액이 전체 그림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뭐가 있었죠? 여자의 옷에 막갓 잉태한 아주 작은 생명 있었잖아요. 얘들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인의 가슴으로부터 가는 생명들이 전달되는 것들도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렬해 보면은 여자분의 가슴에 적혈구가 있고 저는 요게 딱 심장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여자분의 팔꿈치에 윤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심장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심장에 혈구 혈액이 들어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구나. 그 심장의 혈액이 펌프되면은 박동으로 인해가 이 여자의 얼굴 부분에 이거 붉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또갓 태어난 태아, 배아죠. 배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또이 전체 그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 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무릎팍에 있는 적혈구는 혈액은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생리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생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생식 기능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소녀가 여인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바로 이 생리를 하는 순간부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된 단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트는 자 이제 이 여자분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연령대에 있고. 거기에 정자와 난자가 있고 이들이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여러 개가 되고 이제 오디배가 되는 단계까지 인간 발생의 3위를 여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거기에 핵심적으로 RBC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존재였고 생리가 시작되는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필요 조건으로서 이 그림이 여기에 등장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크림트가 이 키스의 적혈구 같은 아이콘을 넣은 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부학적 상징을 넣었고 또이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넣었고 붉은색이 들어감으로써 그림에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을 어떤 부여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도 적절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스타프 크림트는 이 그림을 굉장히 다층적인 면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팩트, 아름다운 그림, 그다음에 어떤 색감이 주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넣은 아주 종합 세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 키스는 과학적인 개념을 시각적, 감정적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피부 밑에 존재하는 과학적 진실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